보시면은 진짜 거침없는 질주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오픈 AI사의 GPT-O1 9월 12일 날 출시된 그런 제품은 어제 거대한 도약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어제 노암 브라운 이 모델을 개발한 O1 모델을 개발한 중요한 이런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저렴하게 발표된 GPT-O1의 미니 모델이 어마어마한 여름 성과를 내는 것을 수학 실력이나 코딩 능력이나 PhD 수준의 이런 과학 질문에 대해서 주홍색인 O1 미니 모델이 탁월한 성과를 비용도 저렴하고 능력도 뛰어난 모델이다. 더더욱 놀란 것은 PhD 수준의 전문가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들이 이번에 O1 오픈 AI사의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오픈 AI AI 연구원 노암 브라운은 O1 모델 이후에 범용 인공지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수학, 코딩, 바둑, 체스 게임 분야에서 인간을 능가할 때 범용 인공지능은 존재감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GPT-O1은 7월 달에 발표됐던 GPT-4o 그 다음에 이번 9월 10일에 발표됐던 예, GPT-O1 그 다음에 GPT-O1 미니 이거는 프레뷰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게 이제 소위 추론 능력에서 큰 장족의 발전을 이룬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한 내용을 왜 한 번 더 여러분들 반복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콜린 화이트라는 인물입니다. 콜린 화이트 인물이고 아마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업계에서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인물 같습니다. 콜린 화이트 이런 종류의 소위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굉장히 실력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바 휴사이라는 그런 회사의 리서치 헤드를 맡고 있으니까 이 양반 이름 13일 날 이 모델이 출시돼서 나온 평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이 테스트 평균치를 구한 것입니다. 이 피를 말리는 게임인 겁니다. 오완 미니 모델 77.33, 오완 프레뷰 모델 68,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3.5 소네트 58.67, 7월 달에 여러분들 발표됐던 GPT 4.0 54.67%, 메타의 라마 53.33%, 챗GPT 4.5 52점, 제미나이 1.5 프로 49.33.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종합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O1 프레뷰 및 O1 미니에 대한 초기 결과입니다. O1 패밀리는 어려운 추론 문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GPT-O1은 불과 3개월 전에 GPT-4o입니다. 제 동료들과 제가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60% 미만의 성능을 달성하도록 설계한 추론 과제를 이번에 출시된 O1이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뭔가 하니까 3개월 전에 7월 달에 GPT-4o 모델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60% 정도밖에 여러분들 해결을 못했는데 9월 10일 날 출시된 O1 프레뷰하고 O1 미니 모델을 사용해 보니까 거의 100%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추론 작업에서 어마어마한 진보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D-O1 패밀리 is unbelievable.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렇게 극찬한 겁니다. 추론에서 대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인간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AI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콜린 화이트라는 인물이 그리고 O1 미니는 O1 프레뷰보다도 가격이 싸지만 성능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품을 출시한 오픈 AI사의 창업자인 샘 올트만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Yes, I have won.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하니까 엄격한 스크린 과정이 있는 거죠. 엄격한 스크린 과정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충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냥 피를 말리듯이 점수를 다 여러분 정하니까 대충 뭐죠? 예, 그냥 어떻게 해가 출시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내가 신원을 하긴 안 했는데 이분도 이 업계에서 여러분 굉장히 활동적인 모양입니다. 제이슨 웨이. 제이슨 웨이. 예. 오완 미니 모델은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본 연구 결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분명히 비밀을 제가 흘릴 수는 없지만 국제 수학 경시대에서 60% 이상을 받은 작은 모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이슨 웨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한 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어제도 다뤘지만 9월 10일과 13일 양일 사이에 출시됐던 오픈 AI사의 GPT-01 프레뷰하고 GPT-01 미니 모델이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노력, 다시 말하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외부인들,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인 외부인들이 어떻게 평가한 걸 한 번 더 보고 있는 겁니다. 아히드 엘 킨스키, 전 세계가 우리가 오픈 AI사에서 작업해왔던 이 추론, 믿을 수 없는 추론 과정의 일부를 보는 것에 정말 흥분됩니다. 아히드 엘 킨시키라는 사람도 아마 팀 일원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사의 O1을 개발했던 오픈 AI사가 이런 제품 출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픈 AI사의 프리뷰를 이제 공개합니다. 이 제품은 AI 모델의 일환이고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9월 12일 날 발표됐던 오픈 AI사의 GPT-01 프레뷰하고 미니 모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왔던 다른 모델보다도 과학과 코딩과 수학에서 아주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낸 겁니다. 오픈 AI사의 GPT-01은 일단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좀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단계별 사고를 합니다. 단계별 사용을 여러분들 GOT라고 했지 않습니까? Chain of Thought. 예, 단계별 하기 때문에 답을 넣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O1의 성적표가 얼마 정도 될까요? 프로그램 능력 면에서 상위 89% 이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500명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의 올림피아드에서 이름들 출마했던 많은 학생들 가운데 상위 500위 안에 속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네요. 빈두 레디, 인도계 같습니다. 아바쿠사이 CEO인데 이 업체가 대단한 업체 같은데 한번 다음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의 AI 어시스턴트 기업이네요. 기업하고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오픈 AI뿐만 아니고 GM,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두 레디라는 여러분들 이 업계에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딱 12일 날 출시되고 14일 날 평가 내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와, 오완 미리 보기는 새로운 최상위 모델로 앤스로픽의 쏜네 3.5를 크게 능가합니다. 오완 미니는 쏜네 3.5와 비슷합니다. 몇 가지 중요 결과는
오한 프레뷰는 어느 면에서 미니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모델 모두 추론과 수학에 탁월합니다. 오픈 AI에서는 이 모델을 성공시켰고 이 모델들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은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AGI를 향한 중요한 도약에 해당합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지 않습니까? 추론을 향한 큰 그런 물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